드라이버스입니다. 자, 제가 티업하지 않고 지면을 놓고 몇 개의 불을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샌드웨지로 샷을 한 것과 아이언과 우드, 드라이버까지 전부 한 동작으로 스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면에 드라이버 공을 놓고 드라이버로 훌륭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티어 올려놓고 굳이 제가 시범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지면에 공을 놓고 충분히 잘 칠 수 있다면 티어 올려놓은 공은 누구든지 잘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드라이버를 하는데 제가 구태여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샌드웨지 50, 70, 90과 ABC에서 만들어진 조합된 여러분의 스윙과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버라고 해서 샌드웨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샷으로 커버는 샌드웨지나 드라이버나 한 가지 스윙이기 때문입니다. 축소해보면 드라이버 스윙이 결국 10m 칩샷과 같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로 10m 칩샷을 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샌드웨지로 칩샷을 하나, 드라이버로 칩샷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칩샷 커버가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동작입니다. 자, 왼손으로 끌고 왼쪽 힙으로 당겨서 골프를 하자, 즉 왼쪽 사이드로 골프를 하자, 이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왼쪽 사이드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오른쪽 사이드는 효과적으로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샌드웨지 10m부터 드라이버 스윙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타답게 한 가지 얘기만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예, 1 플러스 1 플러스 1, 일전 스윙과 왼발, 체중, 왼힙으로 끌어치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스윙을 만든 것입니다. 스윙 형태 어찌됐든 백스윙 위치 정확하고 피니쉬 위치 정확한 위치에 자기가 선택했으면 더 이상 좋은 스윙은 없습니다. 그 스윙을 갈고 닦으시고 완성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가 나면 더 이상 연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 샷은 제 아무리 좋은 샷을 하더라도 확률에 의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타를 깨고 싶다면 어프로치를 30m 이내만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는 살아있게, 세컨샷은 그 정도 위치까지만 보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배운 10, 20, 30m 어프로치를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핀에 붙여서 넣으면 파, 못 넣으면 버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못 넣어도 어떻습니까? 다 투퍼팅만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90도 스코어를 치는 것이죠. 예, 드라이버 실수하지 않고 세컨샷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미 보기 플레이입니다. 칩샷 커버 지금까지 드라이버 끝내고 앞으로 진행될 퍼팅과 벙커를 끝내고 파슬 훈련과 정규 라운드에서 필요한 점을 취득한 후에 여러분들 첫 라운드로 돌아왔을 때 백타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90타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칩샷 커버는 무섭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1년, 10년 골프가 아직도 90대 후반 100대 골프가 많습니다. 일반 골프는 그만큼 힘든 것이지만 칩샷 커버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골프를 마스터 시켜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칩샷 커버는 칩샷부터 드라이브까지 한 가지 스윙입니다. 감사합니다.